기억 같은 경우에 범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기억. 가우스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3 되려 그러면 여기 알맹이는 뭐가? 알맹이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커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 이상 0, 0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에는 x에 그러면 양수하고 음수일 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까? x가 양수다. 0 포함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x를 0 이상의 정수 부분 n이랑 소수 부분 알파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 n 더하기 알파에다가 n 이 부분을 다시 적어야 되겠네. 자, n제곱도 양수고 0 이상이고 그 다음에 n알파도 0 이상이니까 얘가 음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얘는 항상 양수 항상 0 이상 뭐 이렇게 될 테니까 양수에서는 성립하는 게 없고 그 다음에 x가 음수면 x가 n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나오려나? 아, 그냥 합시다. n은 음수 더하기 알파. 양수,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똑같죠? n 더하기 알파에 n. 그 다음에 n제곱에 마이너스 음수. 알파는 양수. 이 부분이 음의 정수고 얘는 양의 소수 부분이잖아. 그럼 이 둘은 n 더하기 알파는 항상 음수겠죠. 그 다음 n은 0보다 작은 데 대한 가우스의 정수 부분은 항상 음수가 될 테니까. 그래서 음수니까 얘도 이 부분은 틀렸겠죠.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기억은 뭐 정리가 될것 같고. 니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라 그랬습니다. 자연수에 대해서 fx의 원소 개수는 n개이다. 이 부분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니 여기 아니다 여기 적어야 되겠네. 니은 범위가 저렇게 생겼다면 x는 n 더하기 알파, 가우스에는 n. 그러면 fx는 가우스의 n 더하기 알파에다가 n 맞죠? 그럼 얘는 n 제곱에 n 알파. 정수는 가우스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잖아. 그러면 n 제곱 밖으로 빼고 가우스의 n 알파 범위가 어떻게 될까? 알파 범위가 0에서 1이죠. n을 곱했으니까. 그래서 n알파 범위는 0에서부터 n보다는 작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가우스를 씌우게 되면 n알파는 n알파 빼기 1까지 n알파 가우스 값의 범위는 0 되고 1 되고 어디까지 n은 안 되는 거잖아. n 빼기 1까지. 그래서 얘는 n-1까지니까 이 개수가 n개죠. 그래서 얘는 고정이고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의 종류가 n개니까 원소 개수는 n개이다라고.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디귿 자연수에 대해서 x는 마이너스 n에 더하기 알파 이렇게 적으면 되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이니까 맞나요? 그렇다면 같은 방법으로 가우스 x는 n, fx는
플러스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더하기 알파랑 마이너스 n이랑 곱해서 전개를 하면 n 제곱 마이너스 n 알파죠. 정수는 밖으로 빼서 정리하고 마이너스 n 알파. 자, 알파 범위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고 마이너스 n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자, 알파는 0은 되고요. 1은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n을 곱하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은 등호가 없죠.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n 알파가 되고 0에는 등호가 있죠. 근데 이 등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우스 마이너스 n 알파는 마이너스 n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n이 뭐 3이다. 그러면 이 값은 알파가 뭐가 되면 마이너스 2.9 이런 게 가능하다는 소리잖아. 네. 그러면 마이너스 2.9에다가 가우스 씌우면 마이너스 3이 되죠. 네.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없어도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n이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n 되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되고 어디까지 되겠다? 0에 등호 있으니까 0도 되는 거잖아. 0부터 마이너스 n까지니까 개수는 s3 플러스 1. 그래서 n 플러스 1이다. 5번. 이렇게. 쓸 때는 3점짜리가 제일 높은 거예요? 아니죠. 4점도 있어요. 이거는 16번 문제인데. 가나 공통신문. 자, 연습. 0에서부터 알파 그냥 x 범위로 할게요. x가 3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우스 x 범위는 0, 1, 2, 3이 안 되고 안 되고 이 등호가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음수로 돌려서 마이너스 3에 등호 없고 0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우스를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2.9가 가능하잖아. 마이너스 2.9에다가 가우스 씌우면 마이너스 3도 된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2.9 아니래도 뭐 2.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1 전부 다 가우스는 이해가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1, 0. 그래서 음수 부분에서는 요 부분에 차이가 생기죠. 이런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합시다.